네, 계속해서 이제 249페이지 한번 외국인 부동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뭔가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여기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을 때 한번 옳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 관청은 이런 문제도 잘 안 내긴 했었는데, 자, 먼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자, 1월 이내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바로 국장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제출. 자, 1개월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직접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자, 이런 식으로 신고 관청에서 바로 시장 권수구청장이라는 게 시도지사한테 가고 그 시도지사가 다시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전달. 자, 전달해서 국가가 모두 알아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 첫 번째 문장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옳은 거.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가 바로 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았고요. 근데 두 번째 계약인데 30일 이내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 먼저 2번 보시니까 외국인 맨날 이렇게 숫자 바꾸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30일이 아니라 60일, 그죠? 60일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숫자 바꾼다. 그러니까 느낌 벌써 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 외인데 60일 이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주 넉넉하게 시간 조그만 계획입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여기는 계약 외, 아예 계약 외로 알려주죠. 합병 등의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계약 외인데 60일, 60일 아니죠. 얼마? 6월. 6월입니다. 6월. 자, 2번, 3번. 나란히 틀렸다.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여기입니다.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 여기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저기하고 똑같을 건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제출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그죠? 여기는 1개월. 자, 넉넉하게 시간 줍니다. 국장한테 갈 때도 1개월. 시장한테 받을 때도 1개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너무 못하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변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토지를 계속 보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를 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또 없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60일이 아니라 6월. 자, 이것도 이제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외에도 6월. 그리고 변경. 자, 계속해서 이제 계속 보유, 계속 보유도 6월. 저기 위에 있습니다. 계속 보유 6월. 6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오히려 100만 원역 과태료 얻어맞구만. 주의, 자, 여기는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거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 허가가 조금 까다로울 수 없습니다. 원래 얘는 공법에 있다가 아주 공법 교수님만 경산 안내 해갖고 법령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바로 허가. 나 먼저 251페이지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십시오. 근데 여기서만큼은 소유권 말고 지상권도 들어있습니다. 소유권 말고 지상권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지상권 신고 안 한다가 아닙니다. 허가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개. 자, 앞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은 거기는 완전히 통으로 매매인데 여기는 지상권까지 들어갑니다.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 허가구역 지정. 자,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된대요. 시 도지사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고분만 뺍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시도지사. 그러니까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된다고요? 시도지사도 된다. 그리고 왜 한다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바로 토지의 투기적인 지금 거래가 현재 지금 성형하고 있거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고도 과거 약간 우려가 있대요. 아래 보실까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을, 지금 상승하는 지역과 그 옆에 있네요. 그런 우려.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를 다 대상으로 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 했습니까? 5년 그러면 안 됩니다. 5년 뭐라고요? 이내에.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5년으로만 지정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줄에 딱 중간 넘어가면 5년 이내.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5년도 되고, 딱 5년만. 그렇진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번하고 니모 상황이 좀 다른데요. 자, 먼저,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크게,
크게 지금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하고 자, 이런 식으로 걸쳐져 있으면 둘 다 다 빼버리네요. 그죠? 서로 머리끄덩이 잡으니까 이겁니다. 자, 그럼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둘 이상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근데 님보 보시니까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도 안에 있는데 뭐라고요? 일부 지역이었을 때 여기는 동일하니까 누구래요? 당연히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위에는 둘 이상이니까 어느 시도 그죠? 서로서로 이렇게 머리끈이 잡을 거니까 안 되는데 그냥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그냥 시도지사가 지정해야겠습니다. 저기 뭐 경기도 같으면 여러 시 있잖아요. 입니다. 그럼 그냥 경기도지사 네가 해라. 고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일한 시도니까 그냥 시도지사가 해. 근데 위에 둘 이상 시도에 거쳐져 있으니까 둘 다 빼버리고 그냥 국장이 어느 시장이 해라. 어느 도지사가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인천 이렇게 거쳐져 있으면 국장이 서울시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리끈이 잡을 거니까 해결이 안 돼. 고스란합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것만 조금 달랐었고 그다음에 아래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절차까지는 뭐 시험 문제에 크게 나오지 않을 건데 자, 먼저 자, 2번은 심의. 자, 그 글이 말입니다. 심의 우견 청취를 거쳐가고요. 우견을 들어라.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중앙. 그럼 이제 여기 국장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시도의 도시계위원회. 그렇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그것만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라고 공고 열람이 있습니다. 공고 열람이 있고. 우리 작년도에 뭐 시험 문제 나오긴 했었지만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아래 얼마 후에 효력이 발생하냐. 그게 또 지정한 다음 날. 공고한 다음 날. 자, 언제라고요? 공간 날로부터 5일. 아마 충격이 커서 그럴 겁니다. 5일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5일 후, 거기를 좀 박스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아니면 공고한 다음 날의 효력. 그게 아니라 5일 정도에 충분한 시간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 아주 독특하니까 기억을 꼬르셔야 됩니다. 2년이나 징역. 그리고 30%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얻어맞으니까 여기는 5일 후. 자, 동그라미 5번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로 2번에 가로 2번에 허가구역. 그 다음에 그 면적. 아마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이 면적을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자, 시험 때 바로 필요하게 생겼잖아요. 입니다. 그리고 소유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옆에 뭐가 있나요? 지상권. 거기 지상권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약입니다. 가등기. 그리고 예약 때에 먼저 신고하는 거, 허가 받는 거지. 번등기 때는 오히려 안 합니다. 오히려 예약 때. 자, 여기 이제 사전에 좀 아주 초점 박살을 내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줄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부터 받아라? 허가부터 받아라. 그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징역을 때릴 거야. 라고 주의를 꼬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뭐 면적은 이제 아주 많이 봤으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도시적 안에서 이제 도시적이면 주상공로. 다시 한번 꼭 면적 보시고요. 아마 이 면적을 이제 항상 시험문제가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적 밖이다. 그러면 용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용도로 따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항상 우리 봤던 것처럼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253페이지에 면적 여기서 바로 253페이지가 바로 이제 면적 허가 면적입니다. 허가 대상 허가를 받을 대상 투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허가부터 받아라.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무효에다가 징역 벌금도 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실무에서 바로 필요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도시지역이라고 씁니다.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시지역 밖입니다.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그리고 어디라고요? 밖이라고. 요 밖. 아니 뭐 외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 외면은 관리. 자, 관리하고 이제 공법 그리고 농림 그리고 뭐라고요? 자연환경. 여기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은 바로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은 다 먼저 주상 공로구 있잖아요. 주거죠. 그리고 상업지역. 그 다음 슬거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 이제 공덕, 녹지 지역입니다. 요 녹지 지역도 어디 있다고 도시 지역 안에 있습니다. 요 녹지 지역이 관리 지역이 있는 게 아니역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지정이 없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냐 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거적 얼마입니다. 상업적 얼마. 이제 면적을 막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정이 없으면 90. 90에 더블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래요? 180. 그리고 주할게 18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80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180부터. 아니면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80부터가 아니라 180까지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시한 면적은 허가를 안 받는 면적. 조금이라도 컸을 때입니다. 뭐 요 정도 갖고 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사봐야 돈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이나 100이나 이런 거 허가 받을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구하더라도 면적이 적으면 괜찮은 어게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얼마래요? 조금 더 커요. 얼마? 200. 자, 200제곱미터 여기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상업적에서는 200까지는 안 받습니다. 자, 200점 뭐 1, 201, 205 이런 식으로 200을 넘어갔을 때 받습니다. 그리고 공업적은 얼마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 올라간다고 있는 데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뭐락뭐락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그리고 뭐라고요? 초과했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공장 굴뚝에서, 두 개 굴뚝에서 연기가 뭐락뭐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660제곱입니다. 녹지는 얼마고요? 10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제곱입니다. 그리고 요 90제곱미터인데, 요 놈이 더블이고, 요 놈보다 조금 더 크고. 자, 이런 식으로 요 면적을 가장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적 바뀌면 관리 농림 자연 환경은 뭐로 따져라? 용도로. 여기 이제 지역으로 따지고, 여기는 용도로 따져라. 여기 이제 조금 순서를 좀 바꾸면 좋은데, 임야가 전 국토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요 놈이 좀 커. 그 다음에 임야 말고 농지. 그러니까 요 두 개 말고 나머지 기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 야, 임야가 얼마래요? 그죠? 요 놈 천. 요거 이제 천입니다. 천 제곱미터를 여기도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농지는 얼마래요? 반토막. 이제 500. 5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기타는 또 그놈의 반토만 250. 자, 250제곱미터를 뭐 했을 때 여기는 초과했을 때 뭐해라? 허가 받아라. 요 면적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면적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얘가 원래 공법 종법이었다가 요쪽으로 넘어왔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시지역과 그리고 도시지역 바로 이제 밖으로 해서 이제 꼭 나눠서 이제 이렇게 면적. 면적이 바로 180, 200.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그리고 녹지는 90보다 조금 더 크게입니다. 90에서 위에 100. 그리고 그 90이 저 위에 주거적의 더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180보다 조금 더 컸다. 200. 그리고 그놈보다 한참 더 크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의 3배 넘게 가까운 게 바로 660. 그리고 90의 바로 위 100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실무가 됐건 뭐가 됐건 항상 필요해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적 밖에서는 용도, 임야를 먼저 생각하시고 임야가 커. 거기가 천입니다. 그런 반토만. 뭐 다른 교재는 이제 임야가 좀 위에 있습니다. 순서도 그렇게 놓으면 좀 좋은데 농지,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이제 그거 숫자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뒤에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은 아까 군사문화 환경에 똑같습니다. 거기 허가하고 똑같은 여기도 15일 정말 허가 내줄까 말까 엄청 고민하시나 봐입니다. 자, 5번. 여기 뭐 15일도 많이 내봤으니까요. 바로 15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꼭 주의해 놓으실 게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건지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건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볼까요? 그 15일입니다. 허가 처리 기간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그리고 선매사실 통지가 없을 때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언제 다음 날에 허가 없는 거 아니면 허가 있는 거 허가 그렇죠 있는 걸로 봅니다.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장 쭉 해갖고 아무 소리 없으면 허가 없는 거다 아니다 허가 있는 걸로 본다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앞쪽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없는 X라고 꼭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심하게 안 내봤지만 주의하세요.
저것들이 맨날 바꿀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허가 안 받으면 효력 있다 없다? 효력 없다. 아예 그냥 효력 안 주겠대요. 군사문화 환경하고 똑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주 너무 세갖고 인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저거 말만 허가지 인과라는 겁니다. 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어. 아예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조건 와서 허가 받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허가 기준은 좀 이따가 이제 2년 이런 쪽에서 나올 거니까요. 먼저 실수요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성이 있었을 때 허가 내줄 거예요. 그 아래처럼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쓰겠다. 허가 구역인데 나 그냥 집 지을래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보시기에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뭐 노인전 뭐 경로당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농업인이 자기 농업을 이용하려고 이런 것들은 필수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사업을 하려고 좀 더 뭐 4년, 2년 이런 거 볼 겁니다. 그 기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꾸 물어봐. 좋아하시는다. 좀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바로 면적. 자 이런 뭐 적합성 같은 것도 따지게 될 건데 바로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입니다. 그런 것도 따지고 면적 같은 것도 좀 따지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가로 2번 이제 가로 네 번째 보시면 허가 처분 내에서 불만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네, 그 처분 받은 날부터 얼마래요? 1월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도 1개월 넘어가면 이제 못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받은 날로부터니까 그날 포함해서 1개월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국가 등의 토지거래 허가계약의 특례. 자, 요거는 그냥 아래에서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에서 이제 바로 선매. 자, 그 그림으로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매 제도는 먼저 국가가 내가 살 테니까 니네들 이제 못 사.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선매. 말 그대로 국가가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내가 살 거야. 니네들은 거래하지 말어라.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입니다. 공인사업용으로 참 괜찮을 것 같다. 여러 사람이 쓰는 게 괜찮지 니네 둘이 사고팔고 하지 말어. 여러 사람 위해서 딱 내놔라. 이런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이 그 땅 참 다른 사람 위해서 내놔라 그럽니다. 먼저 두 번째 앞쪽에 공공용지 확보. 그러니까 공공용지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좋겠다. 정말 공원 만들면 좋겠다. 도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차장이나 아재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라고 공공욕지를 바로 이제 확보입니다. 공공용지 확보. 주변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용하려니까 이용을 안 하면 아예 사 오겠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안 써먹니 2년 4년 나중에 나올 겁니다. 허가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해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고 있을 때. 그러면 공공용지 바로 아래쪽에 이용이 있네요. 이용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X. 공공목적에 사용할 것 같으면 아예 내가 사겠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면 시장님이 내가 살 거야 라고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업 문제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여기에 이용 목적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 청구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꿉니다. 그렇게 많이 바꿔봤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사겠다. 라는 거지. 매수 청구는 뭐 우리 토지 소유권자가 사가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죠? 거기서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사가세요. 당신 사가세요. 허가 안 내주면 네가 사가라. 요 소리 합니다. 근데 엄청 싸게 사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버르장머리가 시장님한테 사가래 입니다. 공시지가로 사가버립니다. 아주 싸게 삽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알아봐갖고 또 허가구역 풀리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거기서 사가라고 하면 엄청 싸게 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시장님이 직접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또 선매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선매자도 막 국가 등에서 열 몇 개가 한참 나오는데 다 함께할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시장 군수구청장.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공사 등 그리고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 다 할 필요 없고 입니다. 막 열 몇 개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 공사 이게 뭐 한다고요? 그냥 사가라고 선매자로 지정합니다. 선매자. 따로 선매자가 지정되는 거지 시장님이 직접 사온다. 시장님은 돈 없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7페이지에 그 두 개 이제 잘 추려다가 딱 여기가 이런 목적. 공인사업용 토지로 사오겠다. 네가 안 쓰니까 내가 사오겠다.
요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한번 이제 얼마 이내에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얼마 이내에 통보를 하고 얼마까지 끝내야 되는지 여기도 이제 절차를 조금 쉬운 문제 내봤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얼마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합니까? 1월 한번 잘 그 상황 보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꼭 밑줄 놓으시고요. 선매자를 지정 토지주택공사가 살 거니까 기다려 라고 시장님이 이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선매자가 사겠다는 그 선매자가 얼마 이내에 끝내냐고 입니다. 얼마 이내요? 1월 다 1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2월 이내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월 너무 길어. 자, 먼저 시장님이 누가 살 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는 거 1개월. 그리고 또 그 선매자가 내가 살 때니까 언제까지 살 때니까 알려줘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1개월 내니까 1개월 넘어가지 말라고 있습니다. 뭐 연장 내용들은 거의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선매 협의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근데 가로 세 번째에서는 가격 등을 또 중간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 중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1개월 이내 가격 등을 통보한다? 아니요. 끝내라는 게 1개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볼까요? 지정, 선매자로 이렇게 지정된 통보를 받으면 얼마이네요? 중간에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 15일. 거기 15일을 잘 기르실까요? 여기다가 1월 이내에 그럴 것 같아요. 15일. 15일 동그라미 잘 기르시고 매수 가격 등 얼마에 살 건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은 토지 소유권자한테 뭐 한다고 통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 등을 통지합니다. 바로 매수 가격 등 그리고 중간에 통지 여기다 1개월 거르지 말아라. 1개월은 다 끝내는 거 완전히 다 끝낼 때가 1개월이고 중간에 알려줄 것은 바로 15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요거 심하게 안 내봤지만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다.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가격? 감정 감정 가격은 시세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만족할 거 여기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감정 가격. 감정 가격에다 박스를 좀 잘 넣으시고요. 아마 저기 아마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우리 여기는 시장님이 좀 여기 이제 또 선매자가 여기는 감정 약간 감정 좀 쌓였을 겁니다. 감정 네가 안 쓰면은 내가 사올 거요. 해갖고 선매자 지정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님이 감정이 좀 생겼다 감정 가격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 사업용 용도로 주려면 공시지가로 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 가격 다시 평가 해석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그러겠잖아요. 입니다. 시세 거의 반영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감정 가격 여기다 이제 공시지가라고 할 것 같은데 한 번도 내본 적은 오히려 없고 주셔야 됩니다.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면 안 되니까 조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뭐해라? 알려줘라. 그리고 선매자가 지정되면 1개월 이내에 끝내라. 완료.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격을 좀 알려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착수한다는 것보다도 가격 등을 통지한다. 그 15일. 자 그렇게 해서 1개월이나 완전히 끝내고 이런 소리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면 1개월 그러니까 2개월 그런 소리 없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얼굴 반대로 자, 시장님 보고 사가세요 라고 매수 청구입니다. 아, 저 허가 안 내주면 당신이 사가세요 요 소리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자, 불허가 처분을 좀 박스 놓으실까요? 자 그러면 허가 처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선매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선매 청구한다고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매수 청구 사가래니까 매수 청구입니다. 우리 지상권에서도 30년 끝나면 내 땅 사가라 저 내 건물 사가라 매수 청구 건물 팔아라 매수 청구 자,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팔어 아니면 사가 그입니다. 사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얼마 이내라고 여기도 꾸물거리면 안 되고 1개월 이내 지금 다 1개월이요. 1개월 이내 그리고 그 허가를 안 내준 시장, 군수, 구청장 무슨 수용요원이 그러지 말고 입니다. 그거 유사하게 내봤던 것 같은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매수, 청구 허가 안 내주신 분 그분한테 네가 사가라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꼭 시장님은 자기는 돈이 없대 또 이제 국가를 정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여기도 엄청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박스 막 10개도 넘어가는데 절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가격이 무슨 가격이래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저 버르장머리 없다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팔리면 정말 한 1억짜리가 시세 1억짜리가 2, 3천 될지도 모릅니다. 괜히 정말 시장님한테 맞짱 떴다가 아주 탈탈 털리니까 절대로 여기는 사가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맞짱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공시지가.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저거 사과라고 시장님한테 사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절대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공시지가로 팔려. 엄청나게 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아주 몇 푼 안 될 겁니다. 자, 크게 차이가 날 거니까 조심해라.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거기다 이제 감정 가격, 그러면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쇼무제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게 5년 안에 범위에서 먼저 토지를 사용하라는, 자, 이용하라는 의무를 부여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안 따르게 되면 이행강제금 좀 더 이제 나올 겁니다. 이행강제금 얻어 맞아. 그리고 저 기간을 자꾸 바꿀 건데, 자, 지금 이제 기간이 좀 단순해졌습니다. 옛날에는 3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년 같은 거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를 바로 보시면요. 5년 안에서인데, 자, 그 박스에서 농업, 아니면 또 주거용, 아니면 또 복지시설, 복리시설 해놓고 뭐 4년, 5년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3년 없는데 뭐 3년이라고 하거나. 자, 그 박스에처럼 딱 4개입니다. 자, 먼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조금만 사용해도 큰 문제 안 삼게 좀 해줄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농업인이 농업 등에 이용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2년만 사용해라. 여기다 4년이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3년이다 바꿀 겁니다. 5년이라고 바꿀 겁니다. 2년. 그 다음에 공유사업용으로 그냥 협의해서 양도하겠대요. 아니면 대체 토지, 그 땅을 팔고 다른 토지를 사오겠대요. 자, 이런 부분이 여기는 두 번째가 약간 의미할 건데, 이것도 2년입니다. 협의 양도, 그리고 대체 토지, 협의 둘이, 그리고 대체 두 개 토지, 땅 2하고 좀 어울리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용,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복지시설. 여기는 아주 필수적이죠. 내 거, 내 집으로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민들, 여러 사람들 사용하기 위해서 좀 복지시설, 노인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경로당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 2년. 요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공인사업용으로 사업을 하겠대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을 하려고 사오는 게 왔습니다. 사. 그래서 사업의 사자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인 옆에 사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사업의 이용. 사업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4년 동안은 사용해라입니다. 요 4년입니다. 여기다 2년, 그러면 X 주셔야 됩니다. 자, 3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상으로 보존을 하겠다. 요거는 일단 못 가가지고 일단 5년 다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세부적인 여기 박스 이런 걸 엄청 많이 대봤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그냥 아래쪽에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았어도 허가는 받으라 고수랍니다. 허가를 받으면 농지는 면제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허가를 받게 되면 고민 받은 걸로 의제가 되는 거지 또 고민 받아라. 아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고민받을 필요 없고, 허가받아도 고민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행강제금 나왔죠. 안 써. 자, 이러면 이행강제금 아주 계속 두들겨 팔 거예요. 고소리 합니다. 자, 금방 보셨네요. 의무 이용 기간에, 아까 2년, 4년, 5년. 요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 저기 농지법하고 달라. 농지법은 6개월인 것 같은데, 여기는 3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라고, 전말할 때 이용하라고 입니다. 3개월밖에 안 줄 거예요. 3월 이내 꼭 웃지 한번 해주시고, 농지법은 6개월, 여기는 3개월 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이행명령에 불응을 하면은 저것이 정말 안 쓰네. 이행강제금 이제 떨어져. 근데 얼마라고요? 근데 여기 10%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가액? 취득한 가액. 그 취득한 가액이 뭐 엄청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여기는 조금 좀 숫자가 좀 적으니까 여기는 큰 금액으로 좀 때리게 됩니다. 여기다 공시지가 벌금하고 달러 주셔야 됩니다.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냥 또 농지법에서 20% 배웠다고 거기다가 20%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맨날 숫자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여기 10%인데 5%, 7%, 10%를 또 세부적으로 저는 박스도 좀 자주 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심할 때 필요해.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이게 꼭 별표처럼 10%부터 시작해서 5%도 있고 7%도 있고 중간중간 좀 깎아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푼 안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법 볼까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방치. 밑줄 잘 읽어놨습니다. 방치.
아예 쓸 생각을 안 해줍니다. 땅을 정말 놓고 째려만 보고 있습니다. 감상용으로. 그럼 안 깎아줄 거예요. 여기서 5%, 7% 그러면 안 됩니다. 몇 퍼센트래요? 10%. 그러니까 그 10%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시험장 갔더니 7% X 주하시게 됩니다. 네, 네, 니은번. 여기는 그래도 본인이 쓰긴 쓰는데 변경해서 자, 주택으로 쓴다고 하던 이상한 용도로 쓰네. 그입니다. 자, 니모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근데 당초에 목적을, 이용 목적을 뭐? 변경. 변경에다가 꼬무 들어가요. 승인을 쓰잖아요. 변경. 완전 반토막.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변경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10%는 다 안 때리고 내가 반토막 깎아줄게. 5%. 여기는 5%.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세를 준대요. 다른 사람한테. 지가 안 썼으니까 7% 들어갑니다. 자, 이용하지 않고 임대. 자, 임대에다가 꼭 밑줄 넣으니까 아예 땅 널림은 괘씸죄 걸려갖고 10% 못 깎아줘. 그리고 스스로 이제 변경해서 이용을 그래도 하면 5%. 이놈이 제일 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주우면 임대계입니다. 얼마? 7%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면 나머지 7%. 10이 아니라 5가 아니라 7%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개 이런 경우 아니면 나머지는 7%야. 그러시면 방치만 안 하면 돼. 그 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작년도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나 먼저 뭐 너무 당연한 소리였었고요. 나 먼저 이제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징수를 하고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 이행을 했을 때 이행했을 때는 뭐랄까요?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겠죠. 맞겠죠. 이제 말 들으니까. 근데 작년도는 저기 저 뒤에다가 징수하여서는 안 이행된다 해놨습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할 겁니다.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 거 이미 부과된 것은 그 이행 강제금 징수할까요? 징수하지 않을까요? 징수하겠죠.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는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허가 문제가 좀 박스 문제로 나와서 약간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꼭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어서 그놈이 틀렸을 겁니다. 징수해야죠. 당연히 징수하죠. 새로운 건 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말 들으니까. 근데 종전 거는 징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징수 거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네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인데 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뭐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뭐 직화동향 조사 이런 것들 아예 그냥 국장이 이런 거 아예 시험 문제 감을 아예 치질 않습니다. 법률이 있으니까 여기 내놨죠. 국장이 알아서 할 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61페이지입니다. 벌칙. 나 먼저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가 제재가 큽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받아도 속임수로 받았다. 거짓으로 계입니다. 여기 이제 거짓을 속임수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몇 년이라고요? 2년. 여기가 이제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가는 바로 2년. 정말 받지 않아서 받지 않고에다가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얼마? 2년. 여기다 2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죠. 근데 여기는 거기 토지 가격은 저 뒤 앞에 있네요. 여기다가 시세 그러면 안 됩니다. 30% 엄청 커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이라고?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시세가 1억. 거기다가 3천만 원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공시지가. 한 3천이면 그러면 30%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그러니까 벌금은 또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선매 감정가격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벌금도 공시지가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래도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를 취소했다. 그 다음에 처분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했다. 아까 조치명령 써라. 아까 이제 이용명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그건 1년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중간에 말 안 들은 거 1년. 1년 얼마? 1,000만 원 개입니다. 저 2년하고 좀 헷갈리겠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아닙니다. 아니면 처분이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거기다 2년 그러면 X. 꼭 두 개 나란히 좀 헷갈리니까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놈들은 안 냈어. 그입니다. 그리고 둘을 나란히 벌한다. 이런 것들은 위 앞에 우리 종업원하고 우리하고 나란히 벌한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허가 문제는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는 아니고 좀 쉬운 쪽에 해당되는데 농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4번으로 바로 한번 와보시니까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그거 6개월이라고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 이건 다 농지법이 나올 겁니다. 맡겨. 됩니다. 거기는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토지거래가 구역에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 위에 별도에 위에 또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을 또 요한대요. 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가가 세니까 허가 받으면 그걸로 됐지. 또 허가 받으라고는 안 한다.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5번 같은 것은 뭐 또 최근에도 냈었고요. 나 먼저 주말 체험 영농을 이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영농을 하려는 자, 그럼 이제 부부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총. 그리고 천제곱부터 여기다 이하그룹만 됩니다. 천제곱부터 뭐 미만. 여기 정말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주말에만 왔다 갔다. 그죠? 괜히 또 농민들은 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요 사람 고기나 구워 먹고 있을 겁니다. 천제곱부터 뭐 미만. 면적을 어떻게든 좀 적게 주려고 합니다. 상속 만 이하였습니다. 만을 포함하는데 숫자가 적은데 적어요. 미만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이 안 들어갑니다. 소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대원 전부가 그래야지. 여기다가 세대원 각각. 처음 문제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 부부면 부부 각각이 아니라 부부 뭐라고요? 합쳐서 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자,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많이 냈었다. 그리고 2번 같은 것도 많이 내봤네요. 정말 서명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 기간 같은 것도 잘 안 모으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나 위탁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 우리 법령에서도 농지법이 하나가 나오긴 나옵니다. 꼭 지내셔야 됩니다. 어감 문제하고 좀 섞여서 좀 나왔는데 한 문제가 꼭 나오기는 나온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 쪽에서 앞쪽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쪽이니까 오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쪽만 딱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실무 앞쪽에 먼저 265페이지 그래도 예전에는 좀 내긴 했었는데 실무 과정 시험 문제 가면 아예 그냥 지금 안 찍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 실무 과정이 옳은 것을 순서가 옳은 것을 먼저 두 번째가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우례 접수.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겠죠? 265.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가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이것도 내봤습니다. 의뢰 접수.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여기 이제 접수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계획. 2번. 여기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에다가 숫자 1을 써놓으실까요? 잘못 생각하시면 조사가 먼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조사를 먼저 나갑니까?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장 떼보고 가서 볼 거. 전기사항 찍으면서 먼저 떼보고 가서 볼 거. 공법도 용도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도시적인지 농림적인지 관리인지 이런 것들 가서 뭐를 봐야 되겠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수립 다음에 조사입니다. 조사를 해서 왜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입니다.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I 그죠? AIDA 요걸 이제 아이다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죠? 어텐션 주목을 끌고 흥미를 일으킨 다음에 욕망 사려는 욕망 다음에 그 후에 아이 그냥 손을 붙들어서라도 계약서 사인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판매 활동의 아주 출발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아이다의 원리를 거쳐서 우리도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교섭을 좀 해본 다음에 완전히 끝내는 거래계약 체결. 그리고 이행 부분은 실무 쪽에 안 들어가는데 바로 계약의 완결. 물건 주고받고 하는 단계가 바로 마무리 단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뢰 접수부터 이제 첫 번째, 그냥 순서만 봐주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뭐, 요건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계획이 두 번째. 번호를 잘 써놨습니다. 계획이 두 번째지, 두 번째는 조사 확인이 아니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경영, 영업 활동입니다. 경영 활동.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거래계약의 체결.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완전히 끝내는 잔금 지급. 이런 단계가 바로 이제 완결 단계. 그리고 지금 뭐 1번 같은 문제는 이제 지금은 거의 그냥 아예 안 낼 정도로 좀 간단하게 봐주시니까 첫 번째 그냥 문제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장이니까 거의 안 나올 정도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도 이제 지금 뭐 중개 실무 범위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뭐 문제감으로 아예 안 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 좀 잠시 나왔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가 중개 실무. 그리고 접수 처리인데 먼저 중개를 상물 어떻게 수집할 건지 지금은 요건 아예 개론 문제는 다름없고요. 먼저 내가 직접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찾아보거나 광고를 내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직접 중개를 상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이 많아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사무소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실력도 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개대상물 수집이 중요하기는 해요. 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수집 방법인데,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제3자를 통해서 또는 소개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말고 제3자를 통해서. 이건 정말 아예 개론 문제나 거의 다름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우리 개론 등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개론 등에서 오히려 한 문제 정도는 자꾸 언급을 하는데, 먼저 하향시장.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간다. 자, 계속 내려가면 매도니 안 올까요? 매순이 안 올까요? 이겁니다. 계속 더 떨어질 거야. 지금 1억인데 아예 7천, 8천 갈 거야. 그러면 매순이 아예 안 오겠죠. 우리 매도인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할 거니까 매도인은 우리 그냥 사무실 안 죽치고 있을 거고요. 아주 몰려 있을 겁니다. 매도는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향시장에 매수인은 아예 구경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고? 매수인. 매수인 중요하지. 하향시장에다가 매도인. 그러면 실무하겠냐 그럴 겁니다. 누가 중요해? 고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매수인, 하수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향시장에는 매수인, 매수인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상향시장입니다.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럼 2억짜리가 3억 갈지도 몰라. 그럼 누구 안 와요? 4억 가라, 5억 가라 하니까 매도인은 올 생각이 없습니다. 더 올라가겠지. 매도인 오면 정말 바지가는 잡으시고, 매수인 오시면 아예 그냥 물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실에 그거 물 먹고 앉아갖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아주 넓어져 있을 거니까 저기 세종역까지 아주 줄 서 있을 겁니다. 매수인 필요 없고 매도인, 매도인 필요합니다. 상향에서는 매도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향시장은 매도, 그래서 상도라고 했습니다. 하수 그리고 상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향시장은 매도인, 가끔씩 여기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정시장은 안정되니까 매도인도 괜찮고 매수인도 괜찮고 오면 온 대로 다 바짓가랑이 잡고 커피를 그냥 세수대야로 타주고, 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게.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가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도 의미 말고요. 중개계약의 성질. 예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워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쉽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낙성계약. 허락만은 성립하지 요물. 그러니까 물건은 지급이 필수적이다. 현상광고나 거래계약입니다. 그리고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그리고 전속중개계약도 요식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식은 국가와 개인, 우리 등록신청이나 건축허가나 요식입니다. 그러면 옆에다 이제 낙성 옆에다가 요물 X, 그리고 불요식에다가 요식 X. 우리 중개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요. 내용을 또 아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수를 받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상. 유상. 그리고 무슨 계약? 쌍무. 자, 서로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꼭 대가적은 아니라고 해도 여기는 쌍무. 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도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도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위임, 위임유사. 그러니까 위임은 우리한테 많이 불리합니다. 위임유사는 바로 민법적인 형태를 안 두고 있다고 해서 비전형, 비전형 계약입니다. 그리고 강제해요, 안 해요? 강제 안 해요입니다. 임의계약. 그리고 계속적이다. 중개계약은 계속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자, 여기는 계속적, 일시적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중개계약도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확인 설명하려면 공부도 떼봐야 되고, 집도 나가 봐야 되고, 여러 날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라도 뭐 좀 잠시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중개계약을 일시적 그러면 안 됩니다. 일시적 말고 계속적. 자, 그런 것들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안 해. 전속중개계약도 우리 개업한테 하라거나 안 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고스리였습니다. 그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는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이런 특징 같은 거 옛날에는 좀 냈었고요. 지금 이제 아예 안 내는 것 같아. 의미 없다고 합니다. 나 먼저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 공인사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중개계약. 작년 전에 일반중개계약 특징 같은 거 시험 문제에 자세히 나왔었고 옳은 거 해석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었고 여러 개업한테, 그리고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누구한테? 개업에게만. 우리 개업공사를 아주 달리기 시키는 그런 계약이 바로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 서로서로 단점이 많아서 좋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게입니다. 매도 매수인도 그냥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도 서로 그냥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신경 아예 써버리질 않습니다. 어차피 옆집 갈 거니까 라고 해서 거래만 늦어진다. 그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이집저집 맡겨놓으니까 분쟁이 또 심하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내, 내가 먼저 내,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서는 소송이 무슨 초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꼬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면 니네 둘은 법원에 가서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기는 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니까 독점은 아예 안 낼 정도고요. 미국에서 전속보다도 독점을 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냐고 독점이 더 빨라. 정말 그러긴 합니다. 자, 독점 중개계약은 매도 미순이 거래를 성립시켜도 뭐를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바로 착수, 우리 개업공사가 바로 착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제일 빠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매도 매수 뭐 지가 해도 보수를 줘야 되니까 매도 매수는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요놈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점 중개계약. 그러니까 우리 개업한테 제일 좋고. 그리고 매도 매수인한테는 전속이 좀 좋을 거고 그입니다. 근데 가로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이 전속 중개계약은 매도 매수인이 거래를 성립시키면 보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 되니까 이제 50% 주는 거지. 선진국은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속이 우리 매도 매수인한테 줬다는 게 자기가 계약 체결한 보수 안 줘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반토막 줘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빨리 해주면 개업공사가 보수 받으면 되니까 매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독점보다는 전속 중개계약이 제일 좋을 겁니다. 내가 가서 빨리 해버리면 저 전속한테는 보수 안 줘. 우리나라 같으면 반토막만 주면 돼. 그 소리였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니까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맡겨준다. 이게 바로 전속. 자, 지금 뭐 거의 뭐 시험문제감으로 안 나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중개계약은 여기는 여러 개업공사가 같이 하는 게 두 명 이상이 같이 하는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여기서 신속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좋다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공동. 바로 가장 바람직한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무슨 좋은 소리 나오면 다 공동적으로 간다라고 결혼시키면 전속보다도 공동이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합니다. 전속은 신경을 오히려 안 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넌 나밖에 없어. 그럼 오히려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 중개는 여러 기업이 하고, 그리고 빨리 체결하게 되면 보수를 바로 챙길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은 순가. 용어는 그냥 좋아 보이는데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쪽에서 금액을 정하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을 모두 다 뭘 한다고요? 중개 보수로 하는 형태. 그럼 10억만 넣어라. 11억에 거래하게 되면 보수가 얼마다? 원래 900인데 1억을 보수를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순가 중개계약 체결은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결해서 초과해서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순가 중개계약 위법이다. X계입니다. 초과해서 안 받으면 돼. 그런데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뭐라고요? 그때가 위법. 초과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초과하려고 했었다가 그냥 제가격만 받을래 라고 하게 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순가가 위법일 때도 있고 위법이 아닐 때도 있고. 자, 그다음 이제 275페이지도 예전에 좀 냈었으니까 이 기능을 서면화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고. 장점으로 봐도 됩니다. 기능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죠. 자주 통제. 서면으로 하게 되면 확실하니까 분쟁 같은 것도 발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법원에게, 국가에게 요거 해주세요 할 기능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된다. 자주 통제, 타주 통제 그러지 말고 입니다. 국가가 필요 없어 서면을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분쟁이 거의 발생 안 하니까. 그리고 유통시장, 정비시장, 시장 자체가 뭐가 돼요? 정비가 되고 근대화될 수 있는 기능, 서식화하게 되면 사실 그렇긴 한다는 겁니다. 금액을 딱 서식을 써놨으니까 매도 매수인도 서식만 봅시다 해서 계약할 수 있을 거니까요. 시장도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분쟁도 예방을 하거나 해결을 해도 서면이 있으니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됩니다. 그리고 투기를 뭐 한다고요? 예방. 금액은 못 속이니까 투기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 요 서면하고 투기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투기도 예방이 대요게입니다. 금액 갖고 우리 개업이 장난을 못 해.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서식을 봅시다. 그러니까입니다. 남진, 일반 중개 가서 작성 방법. 이런 작성 방법은 거의 뭐 내본 적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한번 내용만 쭉 한번 봐주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다른 교재는 그냥 아예 오고 다 통으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취득.
그리고 취득 의뢰인의 중개 계약서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79페이지에서 중개 의뢰 계약서 그리고 작성 요청권. 자 앞쪽에 법령에서 봤습니다.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작성해달라라고 일반 중개 계약서는 요청할 수 있다. 뭐 작년도 약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쉽게 뭐 요청할 수 있다는 것만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소식. 안 써줘도 되는데 서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식이 있다는 것만 일반 중개계약서도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서식 나오네요. 뭐 서식 갖고 뭐 시험 문제 낼 거는 아예 아닐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을 을이 이제 우리 개업인인데 성실하게 조속하게 거래가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시험 문제 낼 건 아예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갑 매도 매수인 다른 개업한테 가도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차피 일반은 여집저집 막다니니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구장 표시 유효기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유효기간을 6개월 아니요 몇 개월? 3개월 맨날 숫자 나오면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3개월 중개보수 금액 적어라 퍼센트 적어라 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소리 안 해도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게 되면 그 차액을 환급하라고 할 거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 문제도 자꾸 나와요. 초과해서 받은 보수 어떻게 되냐고 다 뱉어내. 무효야. 뭐 작년에도 여러 개 문장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중개 의뢰인하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 두 사람. 근데 여기에 소속이 있다 없다. 소속은 없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의 오이스 문제에서도 봤을 겁니다. 소속이 왜 나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나가본 상황이 아니니까 소속이 있다 없다. 소속 없다. 근데 자꾸 시험 문제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속도 함께 설명 날인한다? 완전 X라기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아닌데 뭘 함께 설명 날인해? 오히려 함께 설명 날인하면 제재 때릴 거예요. 일반은 그냥 제재가 없어서 그렇지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서명 또는 날이 서명 여기 미시 아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이미 냈었다. 조시됩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가 예전에는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 기재할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전용에는 소유권자 등기 명인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왔냐고 그리고 중개사물의 건축물 그리고 토지의 소재 면적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 대출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전 지렛대 효과는 알아가고 봅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대.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 실무하실 때도 그 수익률 같은 건 필요해요. 입니다. 개론은 전혀 안 필요한 것 같던 필요해요. 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건 몇 퍼센트 내 해갖고 계약서 얼른 씁시다. 그러면 좋다고 씁니다. 조실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도 자꾸 나오고요. 권리 관계, 거래 규제나 공법상 이용자, 그 다음에 중개 부탁한 금액 희망이 안 보여. 은행융자고 중개 의뢰 금액 나란히 동그라미 이루시고요. 금액. 근데 아래가 보면 취득용. 우리 매수인은 뭘 그렇게 바라고 그런지 얘는 아주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 뭐래요? 희망. 정말 뭘 그렇게 바라고 하는지 아주 줄기차게 희망입니다. 정말 매수인은 바라는 것만 있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왼쪽, 뭐 여기 말고 이제 오른쪽. 뭐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 내용이 뭐 이런 서식보다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 그입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을, 우리 전속에 의무 쭉 나와 있습니다. 2주일마다 한 번 정도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해라. 작년도 시험 문제는 2주일 만에 공개한다고. 또 바꾸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7일 이내에 그 2주하고 7일 요거는 다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에 망이다 공개입니다. 망이다 공개. 그럼 또 일주일마다 상황을 통보해라 그렇게 나올려나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맨날 바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말어.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 여부 공개해도 공개해. 비공개 요구를 해도 비공개. 거기 가로를 비워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단속 떴을 때 이런 거 째려보고 있을 건데 문 닫어. 바로 그냥 공개 안 써놓으면 문 닫어. 그럴 겁니다. 주의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옆집 가지 말아라. 갑 중개 이런 게입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다방 가지 말아라. 가면은 위약금 아주 위약금 덮칠 거예요. 옆집 덮칠 거예요. 다방을 덮칠 거예요. 해서 위약금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여기 이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는 안 해주니까 대문 앞에 박리스 그럼 얼마라고요?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라는 부분들은 항상 쇼문제 가면 자주 나오니까요. 어차피 전서고 나올 거니까 여기 보수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지문은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아예 정말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그리고 손해배상 다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죠. 제일 아래 보시면 서명 또는 요거 쇼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미시다 서명 또는이다 또는 거기 이제 서명 또는에다가 거기 서식이 오래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여섯 번째 아래도 서명 또는 그 있잖아. 또는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여기는 서명 또는이지 서명 미시 아니요.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미시인데 오자마자 쓰는 전속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또는 그래야 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옆에 이제 자, 서식 284페이지 아예 똑같습니다. 거기도 정말 줄기차게 희망. 그 다음 매도인 쪽에서 은행융자나 그리고 중개 의뢰금액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그 설명 뭐 285페이지 이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이제 거의 안 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모두 다음 주 이제 확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8개 정도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모두 주택임대차까지 해가지고 모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OX 문제까지 한꺼번에 한번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요 앞뒤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OX 문제까지 한번 다 다음 주가 정말 실물 쪽은 나머지 것들은 모두 몰려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